4.5m짜리, 그러니까 폭은 8m, 높이는 4.5m입니다. 그러니까 웬만한 차들은 다 통과될 수 있는 아마 높이고 폭일 겁니다. 그래서 그 정도 설치를 하고, 그 다음에 동선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, 고안에서 이제 마을로 진입하려면, 여태까지는 저쪽에서 뉴턴을 해서 이렇게 차가 진입을 했는데, 지금은 이장님 때 여기서 100여 m 지난 이 지점에서 통로 박스를 하나 설치해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게 가장 최적 아니고, 그 다음에 뭐 솔직히 도로관리청 입장에서 보면 용지 보상도 조금 덜 들고 공사비도 좀 작게 들고, 또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주민들에 대한 요게 처음에는 뭐 어떻게 타방향으로 설치할까 했는데, 구조적으로는 이 직선 방향으로 도로와 직각으로 설치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고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합니다.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계획을 했고, 또 하나 주민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이 도로, 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도로, 이장님 앞길을 통해서 태백 방향으로 가시려면 여기서 와서 이렇게 돌아나가게 됩니다. 그래서 예전에는 이 밑에서 이렇게 돌아갔지 않습니까? 근데 지금은 여기에서 이렇게 돌아나가게끔 됩니다. 그리고 나머지 이제 정선 방향에서 들어오는 방향, 그 다음에 태백에서, 아 저기 저 태백 정선으로 태백으로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렸고, 이제 태백에서 이제 정선으로 고안 두문동으로 오는 방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, 지금 진입로가 여기 굉장히 높은 곳에 진입로가 위치하고, 첫 번째 진입로, 두 번째, 세 번째 진입로, 이렇게 해서 진입로가 세 개가 있습니다. 그래서 터널 빠지자마자 진입로가 세 개가 있다 보니까, 이게 소위 얘가, 그러니까 각이 굉장히 좁게 설치가 됐다 보니까 차가 두 번을 꺾어야 돼요. 아까도 저희가 산타페가 두 번을 꺾었습니다만, 그러니까 이 차량들, 여기서 이렇게 우회전하려면 차량들이 뒤통이가 본선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사고 위험이 있고 해서 지금 이 터널 앞에 여기 뉴턴하는 여기 갈라지는 이 지점에서부터 저희가 도로를 이까지 잡아챌 겁니다. 쭉 이렇게 그한 10%에서 12% 정도의 구배로. 그러니까 12%라면 어느 정도 되냐 그러면 100m 정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가 한 12m 정도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12m 정도로 구배로 해서 지금 현재 도로는 한 8.8%에서 10% 정도 됩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의 도로보다는 조금 구배가 셀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. 그래서 그 구조는 아스폰으로 할 겁니다. 그래, 아스폰으로 해야지 눈도 잘 녹고 하니까 시멘트 도로는 잘안 녹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, 이장님 댁이 여기지 않습니까? 여기 앞에, 요 앞에다가 그 도로, 본선 도로 밑에 삼거리를 만들 거예요. 삼거리를 만들어 놓고, 그러면 이제 이쪽 부락으로 가실 분들은 이제 이렇게 가시고, 또 이쪽 마을 여기로 가실 분들은 지금 현재 사용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. 가시면 되고, 태백에서 이제 정선 방향으로는 설명을 드렸고, 또 여기 계시는 분들이 사북이나 보안 쪽으로 이용할 때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도로, 이장님 집 앞길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, 지금 여기에 지금 갑자기 지금 도로가 국도하고 이렇게 갖다 붙지 않습니까? 붙는데, 그 도로를 붙기 전에 저희가 한 요만큼, 여기가 무슨 가업장이 하나 있더라고요. 펜스를 친 가업장. 가업장 끝에까지 저희가 가속차로라고 이제 속도를 붙여서 본선에 들어갈 수 있는 가속차를 하나 만들 겁니다. 소위 얘기해서 변속차로라고 그러는데요. 변속차로를 지금 현재 여기는 60m에 20m로 되어 있는데, 내리막이다 보니까 조금 더 길게 뺄 수도 있고, 조금 더뭐 연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. 그거는 충분히, 그거는 공사할 때 가능한 것이니까, 그렇게 할 계획이고, 나머지 지금 문제는, 뭐, 여기 지금, 뭐, 통로 박스에 있는 부분이나, 지금 여기 삼거리화 되는 부분이나, 이런 부분들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. 문제가 없는데, 다만, 지금 저희가 이쪽에서 가속 차선으로 이렇게 길게, 여기 몇 메다죠? 대략? 테이프 60m, 200, 170m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? 한 270m 정도를 여기서 터널에 빠져나와서 이렇게 여기다 갖다 도로에다 갖다 붙이면,
여기 지금 터널에 붙어 있는 이 여기 맨 위에 있는 진입로와 이 진입로는 폐쇄가 돼야 됩니다.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. 들어갈 수가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여기 마을에 관해서 이쪽 마을로 가는 길이 차단이 된단 말이죠. 차단이 되니까 그 차단되는 거는 지금 오늘 정선군에서 웃었지만 이 도로와 연계돼서 이쪽으로 지금 마을 회관이죠. 회관으로 해서 이렇게 마을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아마 그 여기 정선군의 토목회장님께서 보관을 가지고 오셨을 거예요. 그래서 그거는 정선군하고 협업을 해서 지금 현재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. 근데 먼저 지금 뭐 모든 이 마을에 계신 분들의 권익과 이런 권한이 다 중요하겠습니다만은 특히나 이 도로가 지금 끊기게 되면 가장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분들이 여기에 사시는 분들입니다. 진입로가 폐쇄가 되니까. 그래서 정선군에서 오늘 왜 같이 와서 이렇게 좀 주민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전체 하는데 거의 한 공사비가 한 거의 한 29억, 30억 정도 들어갑니다. 3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보다 더 들어갈 수 있죠. 주민분들께서의 어떤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하다 보면 이것이 뭐 33억도 될수 있고 뭐 35억도 될수 있고 또한 뭐 공사하다 보면 어떤 여건이 너무 좋아져서 공사비가 그보다 더 싸질 수도 있죠. 근데 계략적으로 지금 공사비를 산출한 내용은 그한 30억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정선군에서 한번 우리 유 회장님께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이게 선행이 된다는 말씀을 해주셔야지만 이 사업을 받쳐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잠깐 말씀을 좀 해주시면 네, 안녕하십니까. 이제 정선군 차원에서 건설과 도목 담당 유광택입니다. 반갑습니다. 요거 이제 국토관리 사무소로부터 지금 저번 달에 지금 이 내용을 이제 받았고요. 저희들이 지금 이제 최고 지금 보수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맨 위에 마을에 진입로가 차단이 되는데 그 문제를 해소가 좋은 방향이 있는지 이제 한세 번에 걸쳐 가지고 현지 답사를 해봤습니다. 현지 답사를 이제 해봤는데 저희들 입장에 청산군에서 입장은 이제 한 가지 좀 문제점이 있어요. 도로를 보상 이제 뭐 새로운 도로를 하나를 낸다고 하면은 일단 편의 토지하고 지작물에 대한 보상 절차가 있고 그 편의 용지를 확보를 해야지 이제 도로 공사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쪽 구간에서 이제 교통사고 잦은 곳이 지정이 된 지가 지금 얼마 안 저희들이 이제 통보받은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. 그 바람에 이제 더 갑자기 도로에 대한 법에 기댈 수 있는 법정 도로를 아직까지 가져가지는 못한 상황이에요. 그 상황에서 여기를 하려고 하면은 그 바람에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 한 가지 이제 가능한 방법은 지금 이 자리죠. 이제 바로 옆인데 뭐 지역 주민들은 다 아시잖아요. 저기 저뭐저그 대다수의 땅이 저기 강원도 교육청 땅이지 않습니까? 거기가 교육청 땅이고 그다음에 이쪽 지점이 들어가서 지정이 되죠. 이쪽 부분은 국어예요. 국어고 이쪽은 이쪽 일부 요 안쪽으로는 국도의 국토부 재산이고요. 여기하고 여기 사이는 국토부 재산인데 그거는 국어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국유지가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이 마을에서 지금은 이렇게 진출이 됐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제 가능한 안으로 보는 거는 요 라인이에요. 요 라인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 회의하시는 장소 옆으로 교량을 설치를 하면은 좀이 도로하고의 연계성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. 그래서 지금 주민 설명회가 1차 뭐 끝나고
어느 정도 의견 취합이 된다 이러면 바로 저희들이 지금 예산 확보는 교량에 따른 예산 확보는 가지고 있어요. 근데 문제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보상은 없이 해야 되는 이제 좀 문제점이 있어서 지역 주민들하고 지금 이 설명회 과정을 좀 거치면서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할 예정입니다. 간단하게 저희들은 이제 정상군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럼 제가 한 말씀. 네. 사실 그 정승도 관리 사무소에서 그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또 우리 그 정승구청에 또 담당 대장님도 오시고 뭐 관련자분이 없었지만 사실 저희가 이제 그 이 수건 사업 자체는 앞전부터 계속 저희가 사고가 많이 나서 돌아가신 분도 한 4, 5분이 계시잖아요. 그래서 마을 수건 사업으로 계속 올려서 이렇게 이제 국토관리사무소에서 관심을 또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또 오셨는데요. 사실 저희가 이제 이 구간은 사실 이거는 뭐 이렇게 치지만 지금 여기 구간 있지 않습니까? 여기 내려오는 구간. 여기서 이제 차선 한 차선 딴다고 해도 가속이 안 붙겠네요.